귀에 쏙쏙 들어오고 입으로 술술 나오는 영어 한마디 시간입니다. 오늘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한마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술에 너무 취하거나 혹은 너무 시끄러운 장소를 가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하나요? 혹시 입사 면접 등 중요한 인터뷰에서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말이 횡설수설하고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때 아, 정신을 차릴 수가 없네 라고 말하지 않나요? 오늘의 영어 한마디 바로 정신을 못 차리겠네 I can't think straight 입니다. Straight는 똑바른이란 의미인데요. 똑바로 생각할 수 없다는 의미를 조금만 더 크게 생각하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라는 말로 변형이 됩니다. 오늘의 영어 한마디 I can't think straight 정신을 못 차리겠네 모두 기억하셨나요?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표현으로 찾아뵙겠습니다.